이번 시간에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IDE들과 비슷한 앱니다. 어떤 이제 개발자 도구인데요. 파이썬을 우리가 이제 어떤 코드를 제작을 하면은 그 코드가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어떤 아이들이나 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IDE 위에서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될 건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파이참은 어떤 디버깅 과정이 많이 필요할 때는 파이참 같은 걸 많이 쓰고 또 이제 데이터 분석 중에서는 스파이더라는 애가 있어서 혹시 중간 과정에 이제 어떤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 한줄한줄 실행하는 그런 게 좋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쪽에서 어떤 이제 실행에 대한 결과들을 메모하고 어떤 노트를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학습을 할 때는 굉장히 노트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기억하고 싶은 것들 또는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면은 거기 기록을 하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은 그런 걸할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다른 툴도 좀 다뤄볼 거고요. 이 시간에는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코드를 제작한 것을 실행을 하면 그 바로 밑에 결과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이 코드에 대한 설명들을 따로 HTML 형태로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떤 뭐 이미지나 링크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디오까지 돼요. 비디오도 뭐 통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마치 책처럼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웹브라우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있는 어떤 HTML이나 뭐웹 서비스 등으로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이제 항상 컴퓨터를 하나 켜놓는데 VPN을 통해서 제가 혹시 외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해서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켜놓는 거죠. 서버 켜놓으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통신해서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집에 있는 애는 이제 데스크탑이다 보니까 좀 하드웨어 성능이 조금 더 우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의뢰를 해놓으면은 데이터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서버단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다중의 접속자들을 통해서도 어떤 제어도 가능하고 아무튼 요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거 지금 배워보시면은 굉장히 또 많이 찾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도 많고 학습하는 입장에서 노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주피터 노트북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과학자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IDE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드와 결과를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 코드와 결과가 항상, 딱 하나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코드 결과, 코드 결과, 코드 결과,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좀비 영화를 하나 봤는데, 좀비 영화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떤 실험실인데 실험실에서 이렇게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딱 넥타이 메고 네 가운 입고 하얀색 가운이죠. 하얀색 가운 입고서 뭔가 실험을 해요. 실험을 그래서 시험관 딱 하나 들고서 자 1번 샘플 1번 샘플 뭐 테스트 해가지고 여기 뭐 종이 같은데 하나씩 테스트를 합니다. 네, 실패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하겠죠. 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한두 개씩 뭐 실험을 하고 실패인지 제대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건데 사실 이런 과학 그 사실 이 데이터 분석 분야도 데이터 과학이라고 해서 데이터 과학 쪽에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이 과학자들을 위한 이 IDE를 통해서 주피터를 통해서
이런 실험적인 마인드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설명, 코드, 결과. 얘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 또 들어가죠. 이런 결과로 나는 이런 것들을 도출해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한다. 그리고 결과. 이 결과가 나왔네.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설명, 코드, 바꾼 거, 코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과학자들이 좀더 활용하기 쉬운 것들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코드를 쉽게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맨드 창에서 아이파이썬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경고창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파이썬보다는 Jupyter.exe를 따로 제공해 주니까, 원래는 인터랙티브 파이썬이라고 아이파이썬에서 많이 썼는데, 이제 여기서 빠질 예정이에요, 예정. 그리고 Jupyter.exe가 새로 나왔으니까요. 이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로인데요. 이 경로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어디에 설치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혹시 제 가이드를 따라서 설치하신 분들은 유저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저 네임 쪽에 가면은 Jupyter.exe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유저 네임 쪽이에요. 자, 그리고 인자로는 노트북이라고 주시면 실행이 돼요. 자, 근데 이 Jupyter는 제가 이제 몇번 실행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냐? 3번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아이파이썬 디렉터리를 매번 찾아서 함께 실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Jupyter.exe를 딱 실행하는 곳에서 프로젝트가 열려요. 예. 그러니까 내가 C 드라이브에서 Jupyter.exe를 딱 열었다. 그럼 프로젝트가 C 드라이브로 열립니다. 예. 이런 황당하죠. 예. 원래 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어디다 만들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굉장히 간단한데, 어떻게 이제 다른 아이디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좀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커맨드상의 디렉터리 위치에 따라 작업 디렉터리가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C 드라이브가 아니고, 만약에 바탕화면에 갔다, 그럼 바탕화면에 딱 실행하면은 상위 폴더로 못 올라갑니다. 예. 바탕화면에서 C 드라이브로 못 가죠. 그럼 기존에 C 드라이브에서 작업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매 실행시마다 이 위치를 고려해야 돼요. 이게 한 번만 세팅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C 드라이브에서 했을 때도 다르고, 바탕화면에 했을 때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자동 실행하기라고 해서 제가 배치 파일을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요. 예. 좀 편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편해요. 물론,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활용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경로와 저랑 다르신 분들은 경로를 좀 바꿔 주셔야 되고요. 유저네임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게 배치 파일이 실행될 때 여러분들의 유저네임으로 될 겁니다. 만약에 제 유저네임이 게스트박스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알아서 객스박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퍼센트 유저네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뭘 하는 거냐면 make dir 합니다. make dir 어떤 이제 디렉터리를 만드는 거죠. 디렉터리를 만드는 거고, 이 디렉터리가 우리의 프로젝트 파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C 드라이브 users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CD.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파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커맨드 창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Jupyter 노트북을 실행이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질 겁니다. 혹시 배치 파일 잘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저랑 같이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작업 디렉터리를 만들고,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생성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디렉터리는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그 디렉터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디렉터리에서 Jupyter 노트북을 실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실질적인 실행 화면이고요. 예. 저는 이미 디렉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뜨고 체인지 디렉터리 했고요. 체인지 디렉터리 한 부분에서 이렇게 노트북이 실행되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띄워주면서 이게 이렇게 주피터가 실행이 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패치 파일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